안녕하세요. 팀 레이입니다. 저희 팀이 텀블벅을 통해서 진행한 이번 광화문 일대 프로젝트 관련해서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거기에 포함된 선물들과 리워드를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오늘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뭐 피드백에 따라서 앞으로 약간의 수정 사항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지만 현재 있는 파일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드라이브 나눠드린 그 링크에서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 폴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 폴더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360 데이터입니다. 일단 광화문 일대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폴더별로 스케치업 파일을 다 담아서 저장을 해놨어요. 지금 설명드릴 거는 스케치업 2019로 변환된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각각 폴더도 이제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리워드로 이제 제공되는 경찰 버스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 파괴 모델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일대 전체 파일, 그 다음에 근경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경 건물은 광화문 일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물들인데 아무래도 워낙 스케일이 큰 작업이다 보니까 좀 사양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리시지 못하는 후원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근경에 있는 KT 건물이나 아니면 교보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다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가져다 쓰실 수 있도록 별도로 분류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19버전에 있는 그 19버전 폴더에 있는 파일을 스케치업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스케치업은 2019버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파일 전체가 이제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로딩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따로 파일을 이제 시간을 잘라서 편집하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실제 이제 제 컴퓨터 사양에서 돌아가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예전에 그 텀블벅 프로젝트 페이지에서도 제가 시연 영상을 올린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그쪽에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 같은 것들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레이어가 먼저 로딩이 되고 파일이 로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팀이 보통 이제 건축, 토목, 건설 쪽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건물들 같은 경우 안쪽을 다 채웁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요번에는 그 작가님들이 좀 쓰시기 편하게 건물 내부를 이제 최대한 비우고 외부 외핀만 만들어서 최적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케치업 파일이 로딩이 됐는데요. 여기 전체 바깥쪽 배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리워드로 제공해 드리는 그 지형이 이렇게 3차원 지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지형 자체는 이제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위성 사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터를 이용을 해서 약간 만화적인 느낌으로 다시 재처리를 한 다음에 매핑을 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 00MT라는 레이어에 속해져 있어서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뷰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광화문 일대 모델들이 보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영상을 뜨기 전에 메시지를 하나 봤었는데 제가 드린 파일을 열었는데 그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말하신 후원자님이 계셨어요. 뭐제 생각은 아마도 여기 카메라 메뉴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드릴 때 평행투영 모드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스펙티브로 바꿔주셔야 투시도 모드로 보입니다. 자, 퍼스펙티브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투시도 모드로 돼서 가까운 쪽에 있는 객체가 크게 먼 쪽에 있는 객체가 작게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작가님들이 실제로 이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실 때 화각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화각 설정하는 게
스케치업에서 설정할 때한40 정도, 40에서 35 사이 정도로 잡으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나온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퍼스펙티브가 활성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각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메뉴에서 줌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VCB 창에 필드 오브 뷰라고 해서 45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화각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40을 입력해서 엔터를 치시면 화각을 40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각이 줄어들수록 망원 렌즈가 되고요. 화각이 클수록 어한 렌즈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근경뷰를 좀 잡아놓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레이어 구분이 이제 다 한글명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가 쉬우실 텐데 사이트 부분 온오프 하시면 근경하고 도로, 그 다음에 광장 부분을 제외한 모든 모델들이 이제 화면상에서 오프가 되게 되고요. 또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원경만 끄시든지 중경을 따로 이렇게 온오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레이어를 저희가 이렇게 나눈 것도 그 실제 잡는 그 장면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끄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빨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로 레이어를 구분을 해놨고요. 나무 같은 부분들도 한 번에 온오프가 될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뭐 안내판이나 가로등, 신호등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도로에 있는 그런 소품들이고요. 그래서 뭐 표지판하고 가로등, 뭐 신호등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 예전 사진들도 다 찾아봤거든요. 저희가 촬영한 360 사진 이외에도 찾아봤었는데요. 보통 이제 건물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있는 상태를 상정을 해서 작업을 해놨고요. 그게 연출에 불필요하시다면 현수막 레이어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드 부분은 도로 쪽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지어 놓은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들도 다 도로에 관련된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장 부분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네, 광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그 동상들이 어느 정도 좀 용량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했음에도 기본적으로 비정형 형태이기 때문에 메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광장 쪽이 안 잡히실 경우에는 이쪽에서 끄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에어리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근경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레이어를 꺼주시면 전체 근경 건물이 온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부터 G까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그 스케치업 파일로 저장해서 제공하는 그런 근경 파일들의 레이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광원 파일로 작업하실 때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좀더 빠른 속도로 화면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워드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경찰 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 광화문 파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도 저희가 이제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로 이제 별도로 제공을 해 드렸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레이어에서 버스 레이어 온오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 시선에서 장면을 잡으실 때는 스케치업 기본 기능 중에 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발바닥 모양 아이콘인데요. 여기 카메라 메뉴에서 워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워크를 선택하시면 우측 하단 VCB 창에 눈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요. 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높이 한1600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1600 엔터를 딱 치시면 실제 바닥 높이에서 눈높이가 1600인 곳에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휠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 해당 위치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시야를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시험 파일 있잖아요. 그것처럼 워크 모드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누른 지점에서부터 드래그를 하시면 눈높이가 160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핑 같은 경우에도 최적화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워낙 이제 파일 용량이 크다 보니까 뷰를 돌리신 상태에서 돌리실 때는 머티리얼 색상만 나옵니다. 텍스처가 나오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딱 놓으시는 순간 텍스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 사양에서는 전체가 다 온돼 있는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걸려요. 처음에 이제 켜실 때. 근데 일부분을 이제 필요한 부분 영역만 켜신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쪽을 하이드를 이용해서 숨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뷰를 잡으실 때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하이드를 시키시고요. 뭐 예를 들어 이 앞쪽을 이제 그 뷰를 잡아서 어떻게 연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나머지 이제 바깥쪽에 있는 원경 부분들도 오프를 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눈높이 1600으로 맞추고요. 조금 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자를 켜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켜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 켜시기 전에 그 섀도우 대화 상자에서 Use Some for Shading을 체크를 해주셔서 미리 그림자를 켜기 전에 음영 상태를 보세요. 이렇게 음영 상태를 보신 다음에 밝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싶을 때 그림자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에 그켠 다음에 위치를 또 바꾸시고 온오프를 계속 하면서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픽 카드를 1060을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좋은 사양이라면 켜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셔도 큰 무리는 안 갑니다. 근데 지금 그림자가 활성화되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그림자가 켜졌는데 화면이 리젠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캡처를 하고 있어서 표시되는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계속 반짝거리는 게 그림자가 켜졌다 꺼졌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저희 정도의 사양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이상의 사양이시면 좀 전에 그림자가 보였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뷰로 움직이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뷰를 잡고요. 자, 마우스를 딱 놓게 되면 바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온오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그림자가 켜지더라고요. 네, 지금 그림자 이렇게 드리워진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이동을 하시고요. 원하시는 부분의 뷰를 잡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림자가 켜지게 됩니다. 네, 지금 그림자가 활성화됐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에서 오프를 시킬 때는 사이트에 있는 부분들이 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보문고를 오프하면 교보문고가 있던 자리에 수목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 영역을 완전히 없애실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하이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숨기시는 게 가장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첨언하자면 저희가 이제 외관 쪽을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이라는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 건데, 실제로 이제 실내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작업량이나 아니면
스케일이 큰 문제도 있고요. 일단 컴퓨터에서 제대로 돌아갈지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내를 최대한 뺐는데 그 반대급부로 이제 저희가 실내 공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을 여기에 있는 박물관에서 좀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스냅샷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안쪽에 공간들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천장 부분도 다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촬영한 사진 자료로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너무 똑같아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 미대사관이나 아니면 정부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임의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 사이트가 레벨이 없습니다. 다 평지예요. 레벨을 둬서 이제 어느 정도 경사도를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광화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을 만큼의 레벨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사이트 작업을 할때 수치 정도로 가지고 했었는데 레벨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단지 뭐한 가지 레벨이 있다면 여기 안에 지하도로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만 이 정도로 이제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 유리창 파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360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그 링크를 통해서 이쪽 폴더로 들어오시면 이 PDF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래서 링크가 다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360으로 다 촬영을 한 장소들이고요. 여기에서 실제 이제 그 찍은 위치가 너무 그 골목도 있고 건물들이 커서 가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진 번호하고 매칭을 시켜서 저희가 키맵을 만들었어요. 그 키맵이 이쪽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미지 파일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 없는 부분의 링크들은 번호가 넘버링 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곳들이고요. 자, 여기 세종대왕 한번 열어볼게요. 자, 로딩이 되고 있고요. 키맵을 같이 열어볼게요. 자, 키맵을 보시면 이렇게 숫자로 넘버링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찍은 사진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한 거고요. 여기 세종대왕 보시면 아래쪽에 슬라이드 쇼로 해서 스냅샷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010, 0203, 이 넘버들이 키맵에 있는 숫자랑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맵을 보시고 위치 파악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쪽에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뷰를 없애실 때는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굴 부분에 다 리마크 처리가 돼 있어요. 블러 처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작가님들이 이쪽에 있는 사진을 따서 뭐 포토샵에 필터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쓰실 때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또 다른 피드백이 있었던 게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때 파일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압축하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12시가 넘은 상태인데요. 오전이나 오후 정도 돼서 압축된 파일로 다 구글 드라이브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에 시간이 걸리시는 후원자님들은 압축 파일을 저희가 이쪽에다가 광화문 일대 폴더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모델 보시다가 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메시지를 보내 주시거나 아니면 텀블벅에 있는 커뮤니티 기능에 글을 남겨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10일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모델에 반영을 하고 재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선물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